성경으로 돌아가자는 2007년 여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며 주님의 음성입니다. 제가 먼저 성경으로 돌아가자를 선창하면 모든 성도들은 힘차게 아멘으로 화답하신 후에 재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의 의미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복음이므로 우리의 생활이 복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복음의 생활이 되어야 하고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포하는 성경에 대한 일곱 가지 선언문은 사실상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나누신 책자 8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제가 선창을 하면 모든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재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임을 선언한다. 아멘.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호흡해 내신 것임을 선언한다. 아멘. 우리는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이해할 영을 받았음을 선언한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과 사람에 관한 모든 일들의 해답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사람이 매일 성경을 읽도록 부름받았음을 선언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온전하게 되도록 정해졌음을 선언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축복할 것임을 선언한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날 참된 부흥이 우리의 꿈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선포한 이 성경의 일곱 가지 선언문이 여기에 모인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통하여 전국 방방곡곡에 퍼짐으로 2007년 여름 참된 부흥이 이 한반도를 통하여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성도가 후렴편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선포를 하나로 온 세상에 외칩시다. 계속해서 이번에 이러한 성경의 일곱 가지 선언문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앤드류 유 형제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앤드류 유 형제님은 현재 미국 리빙스트림 미니스트리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